어서 오고 이제 들어와 앉자. 그 아.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하셨죠? 어, 했어. 아우 맞구나. 왜? 아 포도청에 그런 얘기가 돌아요. 어떤 얘기?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다고. 아. 예. 네. 그것도 막 한 사나흘 굶은 호랑이. 어머 얘는 아니야. 사나흘 무슨 일주일 이상. 저런. 잘했지. 힘들어요. 네가 힘들면 잘한 거네. 협치합시다. 어쨌든 와. 항상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. 아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더니 우리 궁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왜 없애셨습니까? 내가 없앴대? 예. 누가 그래? 조땡일보가요. 뭔데 뭐 언론사야? 예. 어 그럼 똥파리는? 세죠. 아 이게 언론사면 지금 똥파리가 세다. 너네 집 두루마리 화장지는? 팔만대장경. 아 읽을 거리 많겠네. 여백의 미가 있어요. 예. 자유 게시판 없앤 건 지난 정부야. 아. 농단지라다 저 하신 분 있잖아. 그럼 가짜 뉴스였네. 구독료 내고 보는 맛은 있겠지. 가짜래도. 경유값은 인상합니까? 경유값 인상? 예. 가짜 뉴스야. 아. 지난 정부에서 올리려고 그랬지. 그랬던 게 저기 우리는 안 해 그거. 전기세는요? 전기요금? 예. 그 원전 중단돼서 대대적으로 올린다면서요? 한 달에 800원 정도. 800. 대대적이냐? 그 정도면은 그 대대적이래요. 누가? 기레기. 와 풍년 기레기 풍년. 안보에 구멍 난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웬 구멍? 지난번에 그 무인기가 들어왔었잖아요. 지난번 언제? 5월 2일. 내가 언제 취임했게? 5월 12일이네. 자, 그래서? 아유, 진짜. 예, 알겠습니다. 왜 화를 내? 아, 힘들어서 그래요, 힘들어서. 풀어달라 그래. 누구한테요? 기레기들. 아. 알고 보면 재밌는 애들이잖아. 재밌게 잘 놀고. 난 아쉽게도 너랑 누나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야 돼. 갈게. 수고하고. 아직 저 시간 좀 남았는데. 미안해. 바빠. 다른 분이랑 인터뷰해. 갈게. 빠이빠이. 아니 저기 다른 분은 저기 계시네. 아 모처럼 저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네. 저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십니까. 예, 접니다. 예. 저기 요즘에 그 아시겠지만 그 대선 개입 증거 조작 사건이. 정말 진짜 실망입니다. 예?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아니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망입니다. 얼굴 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. 정말 실망입니다. 예, 이런 일이 터진 건 정말 실망이고요. 혹시 근데 유감 표명은 유감 표명이라는 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려다가 할 수도 있고 응? 또 하려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르는 거지. 그 여자분은 아시는 분이시죠? 그 제자였고 또 캠프에서도 그 여성은 같이... 누구의 아바타입니까? 네? 예,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기 근데 그게 아, 안 돼. 나 그만 나 지금 그... 미국에 있어. 타이밍 예술이 진짜 아메리카 타이밍.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노래나 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배칠수 씨가 어떤 노래를 선택했습니까? 미스터 김 선택했죠? 성은 김일걸요? 미스터 김일걸? 성은 김일걸요? 미스터 김을 들읍시다! 목 아프죠? 예. 많이 아플 것 같은데. 대신에 이 노래는 제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권율이 불러줍니다. 우연히 만난 사람. 들어가!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누굽니까?